안녕하십니까. 영주방송의 조규입니다. 영주방송은 영주 시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대변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제가 풍기를 올라왔습니다. 풍기 올라왔는데 어디에 지금 와 있나 하면 저는 우리 박태순 회장님을 지금 찾아뵙고 있습니다. 박태순 회장님은 우리 지역에서 지금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 하면은 6.25 전쟁 참전병 소련병 전국 회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갑자기 초원탑에다가 그들의 원혼을 달래는 명각화 초원탑비를 만드는데 그 공헌을 하셔가지고 그 비를 완성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이번에 또 하나 지금 생전에 꼭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은 6.25 전쟁이 발발하고 며칠은 그냥 무작정 우리 남한 쪽으로 밀려 내려왔어요. 그때 내려오면서 저지선이 어디로 형성되나 하면은 중령은 이 소백산 단양 일대를 해가지고 형성이 됐는데 이 형성된 과정에서도 치열한 전투가 있었지만은 그 전투 현장을 잘 모르고 우리도 지금 저들도 지금 언론을 하는 사람들도 생소하게 듣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박태순 회장님이 여기에 전적 조형물 하나 정도는 건립해야 되겠나 하면서 그 당위성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이 박태순 회장님의 그 당위성을 들어보면서 그간의 일해 오신 그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이렇게 아니 정말 연세도 있으신 분이 혼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큰일이고 벅찬 일인데 전번에 그 조직에 우리 광복당 구원 옆에 있는 그 초원탑 문제도 정말 아주 우리 지역으로 봐가지고는 대단한 역사인데 그 역사 하나 이루신 것만 해도 대단한데 또 이렇게 조형물 하나를 또 만든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네, 그거는 또 그 나름대로의 뜻이 있고 예. 지금 이제 이 풍기전투에 대한 전적 어떤 그 기념 조형물이라는 것은 지금 6.25가 금년 66년 됐잖아요. 예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크기가 66년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 예. 또 6.25 세대도 원체 오랜 세월이 지냈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하나의 옛날 얘기로 생각을 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크기가 내 뒤에서 다 사라져버려요. 잘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내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이 풍기전투의 네. 이 역사적 이 네. 이거는 우리 영주로서 이건 도저히 덮어둘 수 있는 그 역사가 아니고 또 영주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도 풍기전투의 그 중요성 이 자체를 대부분 모르고 있는데 저도 그래요. 모르지. 제가 53년생인데 네. 원래 60년인데 네. 근데 태어나지도 않았지.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풍기전투라는 이 내용 자체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걸 저는 이제 예. 좀 소상히 예. 설명을 드리면은 예. 그 당시에 이 국방부의 한국전쟁부도 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정말 우리 영주 사람, 특히 분기 영주 사람들이 이 전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야 이게 우리가 이 조형물을 만드는 것도 명분이 확실히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역사적인 중요한 그런 요충지, 그 역사적인 그런 일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또 그걸 기념으로 역사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풍기전투를 말하기 전에 6.25 전쟁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것이 6월 25일 현재 남북의 군사 대비가 우리나라는 이 38선을 경계를 해가지고 제일 서쪽에 17년대가 있었고 이 개성 쪽에 1사단 그리고 수도 서울을 방해하는 7사단이 동두천에 있었고 춘천 담당이 6사단이고 이 강릉 주문진 일대에 8사단, 이 4개 사단이 맡고 있었고 4개 사단이 있었어요. 4개 사단과 1개 연대. 그러나 북쪽에는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지만 빨간 표시가 그 인민군의 진지인데 사단만 해도 11개 사단이 되고 여기에 전차대대가 4개 전차대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일제 기성 남침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우리는 3일 만에 서울 뺏기지 않습니까? 3일 만에 3일 만에 서울 뺏기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서 한 나라의 수도가 3일 만에 점령당하는 것은 세계 전쟁사를 보더라도 그래 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 임진왜란, 병자호란, 우리 역사상에는 가장 큰 그 외침이고 전란이라고 그러는데 임진왜란은 부산포에 상륙한 왜군이 한양 서울 점령을 해 28일을 했습니다. 28일. 그리고 병자호란은 압록강을 건너서 서울을 점령하는데 청나라 군대가 14일을 했습니다. 14일. 그건 3일 만에 한나라 수업을 전쟁되었습니다. 전쟁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침략을 나가니까, 한번 전투 같은 전투 해보지도 못하고, 7월 6일까지, 북이 37도선까지 밀렸습니다. 북이 37도선을 얼마 하면 평택, 충주, 남양, 울진을 동서로 연하는 그 라인이 37도선입니다. 7월 6일까지 그 밀렸는데 여기서 우리의 바로 풍기와 현지 회가 있는 곳이 단양 아닙니까? 단양에서 8사단이 싸우다가 거기서 6일 동안 버티다가 풍기로 넘어왔습니다. 아, 풍기로 밀리는구나. 그렇지. 풍기에 밀려왔을 때에 그 14일 현재의 전선이 풍기가 제일 북쪽을 담당하고 있었고 지켰단 말이에요. 위도상으로는 우리가 제일 전선이지. 최고급 극점의 전선이지. 이쪽 서쪽에는 군산까지 밀려있고 군산은 탁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그리고 저 중부에는 대전까지 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최북단에서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이거만 아주 대단한 건데.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당시 상황이 뭐냐면은 7월 14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더글라스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 이관하는 날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아, 맥아더 있는데 작전권 인수인계해준 뿌리는 날이 14일 날. 군기전투 시작하던 그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대전이 우리 전부가 대전으로 옮길 때거든. 서울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다시 14일을 대구로 또 옮겼습니다. 그날 그렇습니다. 작전권이 넘어가자 대전에서 대구로 다시 대구로 이제 전부가 이거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전투 중에 7월 20일 20일은 요 풍기 옆에 수안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수안보 있죠. 원천. 수안보는 육사단이 담당하는데, 수안보는 인민군의 전선 사령부가 수안보까지 와가 있고, 그때 김일성이가 7월 20일 날 수안보에 와가지고서, 작전 지휘를 합니다. 아, 김일성이가 그 수안보까지? 까지. 그래서 김일성이가 한 소리가, 8월 15일까지 반드시 부산을 점령해라. 완전히 적극 끝나고. 그렇지. 그래서 끝내라는 기회지. 반드시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라는 독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전 명령. 그래, 독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전선까지 와가지고.
또 8월 21일은 어떤 날이냐면 예. 대전을 지키고 있던 미 24사단 예. 사단장 윌리엄 빈 소장이 빈 소장 포로가 됩니다. 아, 괴력을 했는데 붙들려버렸어요. 그렇지. 처음에는 실제로 포로가 되지 몰랐지, 며칠 동안은. 아, 예. 내중에 발견했지만 7월 20일 포로가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야, 위급하구나. 이 분기가 예. 7월 23일까지 버텼습니다. 아. 그 당시 분기 이북에는 국군이 아무런 부대도 없습니다. 한국군 눈으로서는 최북단에 예. 국군 8사단이 23일까지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7월 6일부터 7월 23일까지 버텼네요. 아니,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8사단이 단행 전투를 하다가 예, 예, 예. 중령을 넘어왔지. 아, 중령을 예. 넘어왔는 게 7월 14일. 예, 넘어왔고, 예. 7월 14일에서 23일. 23일까지. 그 24일 날에 이제 국군 8사단이 영주 서천을 건네서 옹천으로 옮겼습니다. 옹천, 예, 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당시 그 유엔군, 주한 유엔군 사령관, 예. 크라크 양군이 전군에 지시를 하기를 예. 8월 4일까지 예. 버티라. 지연작전을 하라. 예. 그 당시 우리 힘으로 적군을 물리칠 힘은 없고 예. 적군의 남진을 저지하라. 예. 8월 4일까지. 예. 그거는 왜냐하면 이 낙동강 방어선을 전투를 하는 데는 미군의 상륙 시간이 있고 예. 또 미국에서 출발해가지고서 병력 상륙도 중요하지만 무기와 장비가 오는 와야 된단 말이야. 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 8월 4일까지 막 버티라. 그래서 낙동강 방어선이 8월 4일 형성이 됩니다. 여기서 분기에서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동안 저지했다는 것은 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전략가나 예. 어느 군사학자도 예. 그 공부를 부정을 못할 겁니다. 이게 바로 분기 전투입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역사의 재료를 예. 다 지금 잊고 있습니다. 잊고 예. 있어요. 이게 분명히 역사의 조명이 되어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그 뜻을 후세에 전해줄 가치가 있는 사례라고 그러세요. 아, 잊고 마버려요. 저도 여기서 60년을 넘게 살았지만은 저는 또 지방관서에 시청에도 근무를 했고 우리 지방사를 그래도 뭐 어른들인데 옛날 얘기를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는데도 이 풍기전투라는 얘기 자체를 우리 박 회장님이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아, 이제 우리 또 80대 일이 되는 사람들이 풍기전투는 알지만은 예. 풍기의 전투를 했다는 건 알지만 풍기전투가 6.25전쟁 전체에 그만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 가치를 모릅니다. 가치를 모르지. 그렇지. 싸웠다는 거는 아는데 네? 왜 분기전도 가치가 있는가? 다른 부대가 전부 이 분기 이납으로 전부 후퇴를 했는데 후퇴했는데 최전선이 열흘 동안 터진다는 거. 최전선 우리나라의 최득점에서 버텼다. 그렇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인해가지고서 8월 초에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는데 최한 영향을 미치다는 거. 이게 절대 부정을 못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여기서 수년 동안 국방부 그 유해발굴단과 예. 우리 향토부대인 54단 이 영주대대 예. 벌써 여기서 수년 동안 그 전사 유해발굴을 하는데 아, 예, 예. 내가 발굴을 할 때마다 예. 참석을 합니다. 예, 예. 우리 지금 발굴하고 예. 있잖아요. 예. 금년에도 했는데 예, 예. 금년에 3구 발굴을 하고 또 그 용품도 한 2,000점 아마 발굴을 했는 것 같아요. 예. 그걸 하면서 왜 이거 이 전역 현충 시설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를 하면서 8사단에 일을 해가지고 여기에 전사한 그 전사자가 얼마나 되느냐? 예. 248명이라는 명단이 나왔습니다. 예. 248명.
아마 이 지역마당이 조사를 하면은 예. 아마 100여 명, 한 200명 더 나옵니다. 요거는 왜냐하면은 8사단만 했고 그 당시 8사단에 지원부대, 예. 배속부대가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게 약 1개 연대 병력이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우리 조사를 해야 신고를 받고 그렇지. 또 신청을 받고 네.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우리가 후퇴할 전선이 밀릴 때 전사를 했기 때문에 전사자의 유해를 예. 다 수습을 못 했습니다. 예. 산 사람도 도망가기 바쁜데 예. 전사자를 수습을 못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이 수습을 못한 것이 66년의 세월 동안 영주 땅에 한정으로 흐르고 돌아갔습니다. 물론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갔지만 그 얼, 그 정신은 우리가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해도 찾지 못한 그분들의 또 우리 지역에서 살아지기 때문에, 숭고하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그분들의 이런 석자라도 어디 새기 가지고서 후세님께 전해주는 것이 우리 영주시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예, 맞습니다. 예? 예. 아,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분기전투의 중요성, 예. 그 이의도 중요하지만은, 예. 거기에서 목숨 바친 전사자들의, 그분들의 그 넋을 예. 위로하고, 예. 또 정신을 예. 후세에 전해줄 수 있는, 어? 전적 기념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내 주장입니다. 근데 우리 박 회장님이 지금 이 일을 하시면서 국방부라든가 모든 다른 관계기관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자료도 챙기시고 하셨는데 그간 그 이렇게 일해 오신 과정은 뭐 어떤 관서하고 얘기라든가 그런 얘기들은 뭐 어떻게 진행해 오셨습니까? 아 여기에 전역 기념 사업을 한다는 거는 아직 내 환장을 생각하고 있지. 요번에 공식적으로 예. 시 당국에 발표한 건 아래 6월 14일 날. 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방위협의회 처음 내가 발표했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방위협의회 자리에서 예. 우리 박 회장님이 브리핑을 한번 해주세요. 예. 아, 좋은 기회. 시 당국에서 예. 6.25 분기전투에 대한 특강을 좀 해달라. 아, 예. 뭐 특강이라고 한다는 것보다 뭐 정은 경특강을 뭐 이제 요구를 하더만요. 예. 그래서 또 회의 도중이고 충분한 이야기를 다 못했습니다. 아, 예. 대충 예. 뭐 알아듣게는 이해해 되지는. 근데 참석하신 분들이 뭐 어떻게 다 공감을 해요. 아, 공감했습니까? 네. 아 이런 일이 있었는가. 어? 그래서 나도 힘이 나서 공감을 얻어내셨구만. 아, 이 사실을 영주 시민이 아니라 영주의 기관단체장 그분뿐 아니라 평 시민들이라도 예. 이 사실을 안다고 그랬지 예. 그 귀중한 자로 예. 이 국난 극복의 그 중요한 역사를 예. 묻어버리자 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 아니에요. 잘 나왔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 이 문제는 우리 박 회장님이 주장 안 하신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얘기가 안 나왔을 거고. 아니, 내가 아니면 아예도 누가 뜻이 있는 분이 있겠죠. 이게. 했겠습니까? 장관 이제는 영원히 문제 발언을 잘했는데 그 방위협의회가 그 회의 자체가 중요한 성격을 띠고 있는 협의회를 전 사업과는 좀 연관이 되겠죠. 그렇죠. 거기서 공감을 얻어내셨다 그러면 정말로 네. 참 큰일 내내셨네요. 이제 그러면 그분들 몫이 더 크신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래 이제 예산이 책정, 그렇죠. 예산 책정 이전에 무슨 계획, 어떤 그 규모로, 예. 응? 관을 만들 것인가, 탑을 만들 것인가, 예, 예. 비를 만들 것인가, 예, 예. 어? 예. 뭐 규모도, 또 장소는 어디서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야, 이제는 뭐 우리 박 회장님이 그 중요성이라든가 역사적 가치만 얘기해 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이 우리 회장님한테 맡길 일은 없을 거고. 그렇죠, 그렇지. 예, 이제 그분들이 예. 그거를 어떻게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고 누구라도 역사적인 가치에 버금갈 만한 그런 계획을 한번 또 우리 회장님하고 상의를 하겠네요. 그래서 그날 이제 시장님이 그 방위협의회 위원장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이고 네. 그 부대도 참석하지요. 네. 관할 부대도. 그렇지, 예, 상도 부대가 와가지고, 이제, 브리핑을 하고, 아, 그렇습니까? 설명을 하고, 예. 그 부회장이 송갑센터, 상공회의소? 아, 상공회의소. 아, 송화선? 예, 예, 화선. 예, 예. 그, 이제, 부회장이고,
이거 뭐 재양 군인의 회사이라든가 나지훈 씨. 예. 예. 그 다 그 참석한 분들이 전부 다 공감을 했고. 아 예. 예. 시장도 역시 뜻을 밝히셨고. 예. 예. 자, 이번에 이 전적비 조형물이란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을 만한 가치가 충분한데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회장님이 지금 참전 그 소년 소녀병 그 뒤에 그 처리 문제 때문에 작년에 국회에 그 입안했는 문제가 하나 있었지요. 예, 그게 이제 16대 국회부터 16대부터였습니까? 예, 16대부터 17대, 18, 19 작년에 예. 네 번을 냈는데 네 번 전부 다 폐기 처분을 당했습니다. 아, 진짜 매정한 사람들이래요. 이게 이거는 소년병은 그 신분이 법적으로 병역 의무가 없는 17세 이하의 아동들이 학도병이나 학도이용문 같이 유격대나 일시적인 참전이 아니고 군번 계급을 받은 전부 군인으로 참전하는 겁니다. 아니 여기 뭐 아들 수학여행 갔다 오다가 뭐 다쳤는 것도 뭐 알까 액기 발라주고 돈 주고 뭐 그거 그런 거 엉뚱한 거 하면서 이거 군벌 없이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국회라는 그 건물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말이 그게 정부에서는 좀 난감한 게 왜냐하면은 방법을 찾아야지 난감한 게 아니고 그 아동을 현역병으로 입대해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낸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좀 비판의 대상이 그거는 저거모로 사람의 인명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아, 요즘은 어린아이들을 잘못하면 아동 학대로도 걸리고 이런데 이거는 정말 보호받아야 될 아들이 나가지 전투에 그렇지.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냈거든. 예.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내용은 판결은 하질 못해. 왜냐하면 그 시효가 지냈는 거야. 66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을 죽여도 공소시효가 지내면 처벌 못하잖아요. 그런 뜻이다. 아니 이게 그냥 시효가 아니다 아닙니까? 예, 옛날에 만주를 관해서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시효가 몇 번이나 헌법재판소의 이견이 뭐냐면은 이게 시효가 지냈기 때문에 예. 기각 판결을 하는데 예. 예? 예. 이런 판결을 낼 수가 없는데 예. 단 소년들을 현역병으로 아동을 입대시키는 그 법 근거는 없었다. 이 법이다 한 그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명분에 그 희생에 대한 보상과 배상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견을 드러났습니다. 진짜 이 국회가 이장된 거 아닙니까 이게? 국회가 일을 하는 정말 19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일을 좀 하기도 했겠지만 지탄도 그렇게 받은 국회에서 이거 어찌 뭐 네. 거기 거의 끝나는 단계까지 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끝까지 이걸 그걸 처리를 못하고 마쳤다 하니까. 저 사실 보면 좀 한 시민으로서도 열분이 나요. 그리고 이게 아니 공시효가 어디 있습니까? 만주벌벌 싸우는 사람은 지금도 혼자들고 지금도 다 공로 취하하고 있는데 이게 이율배반인 것이 우리 정부가 이율배반인 게 이게 그 천안 예. 독립기념관 제3관에 아, 3관. 소장이 되어 있는 예. 일본의 그 만행 예. 일본이 그 2차 대전 당시에 예. 아이들을 입대시키고 전쟁으로 몰아넣는 그 사진입니다. 예. 여기 좀. 이 그 당시, 이게 어느 게 더 선명하나? 이게 선명한가? 여기? 여기 일본 말로. 예, 일본 말로. 육계 쇼넨헤이. 이게 예. 뭐냐면은 싸우러 가자 소년병. 동료하는 게네요. 그렇지. 싸우러 가자 소년병. 요거는 요 미, 영, 경열 베이에 계심에서 아. 미국 영국을 처부수자. 이거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로 봤을 때는 미영이 그때는 적대국이니까 그거를 처부수자. 그 당시 자료입니다. 예, 예, 예.
그 이게 우리 독립기념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거는 예. 이것을 소장을 그 저 전시를 할 적에는 이게 일본이 자베당 신사인 건 아니잖아. 저기 이거는 그 아동들을 전염병으로 입대시키가지고 전염지로 내면 보내는 건 용서 받지 못할 범죄 행위다 하는 거. 인권유린이요. 그렇지. 그러한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있어. 전쟁하는 거란 말이야. 예, 예. 그러면 일본에 이어져 뭔가 소련병 입대는 나쁜 게고 우리 했는 건 왜 잘못을 지을 안 하는 말이야. 이유를 내가 말해 이게. 국회가 융통성도 없고 하여튼 하는 꼬라지 보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래 지금 이거 그럼 작년에 안 됐으니까 다시 어떻게 뭐 그러네. 다시 지금 준비를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발의를 하려고. 예. 발의를 그 소년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또 언급을 네, 하도록 하고 네. 오늘은 일단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예 뭐 하신 말씀 시장님께만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시장과 예. 그 방위협의회 위원들은 다 공동을 했습니다. 예. 이제 6월 14일 방위협의회에서 예. 좋은 일입니다. 예. 그리고 국장과 과장에게도 그 지시를 했고 아 예. 예. 난 이제 말하는 것은 우리 영주 시민의 자랑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네? 예. 영주 시의 이 국난 극복의 역사. 예. 어? 이런 귀중한 재료가 있다는 거. 예. 이걸 묻어둔다는 거는, 예. 영주 시민이, 모르면 모르겠지만, 예. 알고서 묻어둔다는 거는 영주 시민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저도 회장님께 그 말씀 듣고, 예. 왠지 뿌듯하더라고요. 특히, 그, 조사장 같은, 예. 언론이는 이런 데 아까 써야지. 예. 저도 보탱이는 있지만, 보탱이 되겠습니다. 신분을 시키면 언제든지 신분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니 그 당시 다른 지역에는 군산까지 밀렸는데 예, 7월 14일날 말이지 예, 이게 최근때 북한이란 말이지 예, 최일선 중에 일선이란 말이지 군기전투가 말이지 예. 다른 거는 전부 다 남쪽으로 다 밀렸는데 쉽게 다시 말하자면 예. 이 남쪽은 전부 다 어? 예. 타 지역은 예. 분기 그 이북의 지역은 전부 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영화, 그 영향권 아래 다 넘어가 버리고. 그래도 풍기는 예. 대한민국 영주군으로 예. 끝까지 있었던 거다. 예. 예. 대단했어요. 이거를 우리 영주 시민들이 예. 덮어둬서는 안 되잖아요. 또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200명, 300명의 그 젊은이가 그 이름도 성도 모르는 응? 낯선 땅에 와가지고서 예, 목숨을 바쳤는데 예. 또 시신도 수술을 못했는데 수술도 못하고 그 우리가 그분들을 그냥 덮어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국립현충원이 있고 예. 또 그걸 하죠. 그러나 그거는 그대로 국가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서 예. 목숨을 바치기 때문에 뭔가 우리 영주 사람들이 그분들에 대한 현충의 표시를 하는 해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닐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더 하실 말씀은 있습니까? 예. 요새 가면은 예, 예. 분기전투의 그 중요성, 예. 분기전투가 6.25 전체를 전황을 바꾸는데 예? 시간을 벌어줬다는 거. 예. 또 그거를 그렇게 적군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물론 많은 그 장병들이 고생을 했지만 그 중에 전사자가 2,300명이 된다는 것, 그 전사자들에 대한 어떤 전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것, 그게 또 우리 후세들에게도 해야 되는 하는 교육의 예. 장으로 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 있다고 봅니다. 예. 저건 이번에 큰 의의가 있는 얘기고 영주방송은 이 얘기를 접하고 나서 상당히 지역적으로는 좋은 역사의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박태순 회장님의 그런 노력으로 그래도 이게 이 내용이 세상에 이만큼 지금 알려져 나왔고 우리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보고가 돼서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그 공감과 그 의사를 그만큼 받아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일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의 이 역사 사료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은 정말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면은 이 일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나이 드시고 정말로 이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런 어른들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이 역사를 지켜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영주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